불이 시작된 응급실 뒤쪽 외벽에 설치된 비상용 발전기입니다. 정전등 위급 상황에 전기를 공급하는 필수 시설인데 이번 화재엔 가동되지 않았습니다. 수동으로 작동한 흔적은 없습니다. 가동되지는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이 비상용 발전기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작동해야 하는 수동식이었습니다. 불이 번지던 응급실 바로 뒤에 있어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. 병원에 놓는 비상발전기는 별도의 장소를 구획해 설치하고 비상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그러나 의료법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라는 조항만 있을 뿐 별다른 기준이 없습니다. 용량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안전의식이 아주 낮다고 하면 그냥 형식상으로 자가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죠. 1층 엘리베이터 문 안에서 발견된 6명의 희생자. 화재가 나면서 정전된 뒤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서 정상 가동되지 않아 숨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또 인공호흡기로 숨쉬던 환자 3명도 숨졌는데 조사 결과 목에 거름이 없는 점으로 미뤄 정전으로 인공호흡기가 멈추는 바람에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. SBS 송승준입니다.